야, 이 독한 갓나. 왜 이 맛있는 걸 아니 먹슴매? 왜 아니 먹슴둥? 자, 저는 지금 왕리왕리 을왕리의 갯바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갇혔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5월의 을왕리는 꽤 풍성했었는데 오늘은 어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람쥐. 광어 삼자나 놀래미 삼자나 둘 중에 아무거나 부탁한다 시며. 아니, 짜게까지 날아갖고 던졌는데 이렇게 입질이 없으면 어떡해. 갇혀갖고 포인트를 넘길 수도 없고 완전히 지읒됐으며. 30분만 있으면 물 빠지기 시작할 텐데. 아, 잔바리 새끼라도 올라와야지 면이 쓰지. 잘못하면 오늘 생꽝치게 생겼는데요. 아, 킹받네, 킹받어. 입질은 없고 날은 뜨겁고 갈매기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주위에서 뱅뱅 돌아쌌고. 아, 포인트를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멀지 않은 곳에서 숭어 새끼들이 펄쩍펄쩍 뛰네요. 아, 숭어 찐하기나 해볼걸. 뭐 근데 이럴 줄 알았나? 아이씨, 불행. 야, 이 독한 갓나. 왜 이 맛있는 걸 아니 먹슴매? 왜 아니 먹슴둥? 어? 아, 지랭이 상태도 아주 좋은데 최상인데 최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오나니. 근데 쫄복 새끼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내 어복은 다 어디 갔느뇨? 지금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낚시도의 삶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더 앉아있다가는 삶은 고구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유다! 프리덤!